빛나는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며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죽음 십자가 주님의 은혜 사랑.
땅 바라보며 주님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을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들며 모든 독을 막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반쪽 순종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북한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너무 아니라고 의식이 없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너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꼭 마스크 끼고 그렇게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공기가 너무 나빠서 제가 뭐 외부로는 운동을 전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내 운동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볼링을 치러 두 번 갔었는데 하루는 이제 볼링을 치러 가서 볼링을 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하고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 남자분이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딱 눈빛이 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히 지교회 성도님들은 얼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인가 보다. 그래서 무조건 악수를 하러 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악수를 딱 하면서 암흑의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게 성도가 아니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목회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교 합동 측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왕성교회 그 길자연 목사님 있는 왕성교회 부목사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야 이게 합동 목사가 인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알고 있구나, 진실을 알고 있구나. 옛날에는 그 식당에 가서 뭐 밥을 먹어도 그렇고 볼링을 가도 그렇고 목회자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불교 스님 만나는 게 나아. 차라리 무당이 옆에서 무당이 옆에서 밥 먹고 볼링 치는 게 낫지. 이 목사들은 아주 너무 그냥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절간 들어가는 게 나는 편해. 산에 가다가 절간 들어가는 게 편해지 다른 교회 들어가는 거는 불편해.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언제부턴가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뭐 어디를 가든지 뭐 목회자들이 있든 말든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 모르는 건 나쁜 놈이지. 그런 것들이 뭐 나에게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알 게 뭐야.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아. 용기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못해도 알만한 사람은 이제 대강 알아.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 가든지 목회자들이 뭐 옆에 있더라도 그냥 신경을 안 써요. 편안하게 뭐 할 일 하고 그러는데 뭐 별거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좋은 소식이니까 이렇게 격려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과연 아주사부흥이 롤 모델인가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열리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팀 사역이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사역도 전도팀 사역이었다. 그거 말씀드렸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지상명령의 반쪽 순종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실상, 이 지상명령의 반쪽 순종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팀 사역이었어요. 또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도 전도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명령 역시 전도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인데 가서 다니며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라. 그리고 이르러라. 이르러라.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전도팀 사역을 하셨고 사도들과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도팀 사역을 했다. 근데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이렇게 전도팀을 이뤄서 가라는 거예요. 전도팀을 이뤄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전도팀 사역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교회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뭐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대부분 먼저 교회를 개척하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모입니다. 또 교회에서 집회를 하죠.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해요. 교회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물론 여러분 그게 다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단지 이런 일만 한다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권세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로는 필레라고 하는데 대문, 문이라는 뜻이. 여기 권세는 대문.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문,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교회는 수비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대문을 부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 원수의 대문을 부서뜨려야 될 사명을 가진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수비적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 공격적이 되어야 됩니다. 수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마귀예요. 교회는 수비 위주가 되면 안 됩니다. 공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부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도 일치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교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십자군 같은 거 일으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군대예요.
교회는 여러분 대적의 문을 차지해야 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전도팀을 구성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반쪽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반쪽 순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인데 참 동의가 되는데 교회만큼 비능률적인 집단이 없다. 교회만큼 비경제적인 집단이 없다. 선교사 하나 지원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교사 하나 지원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 회사에서 그렇게 돈을 벌이는데 1년에 몇 명 구원하느냐? 그 정도 실적이라면 전부 해고시켰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해고시켰을 거예요. 그냥 선교라는 미명하에, 그냥 목회라는 미명하에, 그냥 뭐 개척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해도, 1년에 5명도 구원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지원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 교회의 현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능률적인 집단,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집단, 선교사라고 나갔지만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10명도 안 돼도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평생 이 교회 저 교회 연결돼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게 합법화되어 있는, 세상 어느 단체에도 있지 않는 이 기현상, 이게 정말 선교냐? 이게 정말 영혼들을 위한 구제냐? 아니면 그냥 목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 선교 구제가, 선교사들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 선교가 구제가 존재하는 것이냐? 그럴 정도로 비능률적이라는 거예요. 일부 성공적인 선교사들 제외하고는 너무 선교가 비능률적이다. 너무 열매가 없다. 너무 저조하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지.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냐? 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루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칼빈에게 있다고 생각해. 루터와 칼빈의 공로도 크지만 루터와 칼빈이 개신교에 끼친 악영향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견인의 교리, 잘못된 장로제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은사중지론에 두 사람이 다 속아가지고 종교교회 가면서 은사중지론을 교회 안에 퍼뜨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바울과 사도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지상명령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루터를 따라가고 칼빈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같이 사역하는 게 일어나면 그냥 목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광신이라고 그러고 참 한심한 기독교, 참 한심한 개신교, 참 이 한심한 신학교와 이 한심한 목사들의 상태, 이 눈먼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들어도 다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걸러서 듣기 때문에 반만 순종하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선교가 그렇게 초라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비능률적이 되고 그렇게 열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 개신교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바뀌지 않으면 그 선교사 내버려봤자 희망이 없다. 그냥 스스로 위로받는 것뿐이지 정말 희망이 없다. 무슨 민족이 복음화 되는가? 무슨 세계가 복음화 되는가? 너무 적은 일들만 일어날 뿐이다. 너무 적은 열매들만 맺혀질 뿐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칠 수 있는가? 응? 이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그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상명령에 대한 치명적인 무지.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알아요. 뭐 다른 명령은 몰라도 지상명령인데 그건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요. 알기는 다 하는데 순종은 잘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거리로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심히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더라도 반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상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명령한 게 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통해서 단지 전도를 명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통해서 능력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능력 전도를 명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명령이 나오는데 지상명령이죠. 둘 다. 이 두 명령이 능력전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는 능력전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게 이 지상명령의 대표적인 것인데 거기 지상명령을 보면 이거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뭐 능력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표적도 안 나오고 더구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많은 목회자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제자훈련이 그냥 성경 공부가 제자훈련인 것처럼 한국의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교단 목사들을 만나면 막 그래. 니들이 제자훈련이 뭔지를 아느냐? 그래. 여러분 막 제자훈련하는 큰 교회 목사들 실명을 걸으면서 그 사람이 제자훈련이 뭔지를 아느냐? 그 사람이 제자훈련이 뭔지를 아느냐? 그 교회가 정말 제자훈련이 뭔지 아느냐?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를 포함하지만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인 줄 아느냐? 제자훈련이 단순히 일꾼 만들어내는 건 줄 아느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훈련을 시켰다. 예수님에게 70인 제자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거를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전도자들을 길러내는 게 제자훈련이지 맨날 성경 공부하는 게 무슨지 제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맨날 제자훈련한다고 그렇게 설치느냐? 좀 눈을 떠야지 맨날 제자훈련만 몇십 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제자가 뭔지부터 알아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보고 성경을 보고 제자훈련이 뭔지부터 알고 제자훈련을 해야지 제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맨날 제자훈련하는 건 너무 기가 막히다. 또 제자훈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런 큰 교회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제자훈련다. 우리 참 이 참 교계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다. 제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제자가. 제자라는 개념은 선생한테 배운다 이거예요. 선생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예수님이 삼중사에 계시니까 삼중사에 갈 수 있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게 제자훈련인 거예요. 그게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도 다 놓치면서 자꾸 뭘 만들고 자꾸 뭘 만들고 자꾸 성경대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무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말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또 능력전도의 뭐 지상명령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명령에 보면 이 명령이 뭐로 시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귀신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질병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태풍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슨 얘기예요?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가서 제자 삼고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도 능력전도하라는 명령이죠. 믿습니까? 단순히 전도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단순히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명령이 아니고 그런 거를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능력전도하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이상 설명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단지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능력전도하셨어요. 말로.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능력전도 하셨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서 능력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70인 제자들 역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세운 최강의 전도팀 바울과 바나바. 성령님이 세운 최강의 전도팀 바울과 바나바도 능력전도팀이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능력전도팀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도 잘 나타났는데 그 로마서 15장 17절이야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방인들 순종하는 게 전도잖아요. 나를 통해 어떻게 단순히 말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거 외에는 말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딴 얘기만 계속하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결과라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이런 보고는 안 하고 맨 딴 보고만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보면 열매는 너무 형편없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오죠. 여러분 잘 아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가지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의 지혜지만 바울만큼 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도 말과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어요. 그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이와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항상 수수께끼 같고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육신의 무기로 싸우지 말아라. 인간적인 거로 하지 말아라.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것이다. 그럼 우리의 무기는 뭐냐? 우리의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견고한 진은 뭐냐?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사람들이 견고한 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인 사람들 많아.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인 사람 많아. 나는 실체를 알기 위해서 나와 반대 견해 가진 사람들, 특히 호남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물어봤어요. 왜 지지합니까? 내 생각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 나를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되어가는 과정들을 쫙 봤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사상이다. 이거는 사상이다. 사상이 아니면 절대 이런 정책들, 이런 언행들, 이런 일들, 이런 결정들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사상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대감, 그리고 저 원수, 우리나라가 해방대를 막았던 저 원수 중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친밀감,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이 적대감. 여러분, 제가 카페에 저 댓글 올린 거 보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기가 자유 대한민국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자유주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악마적인 적대감이 끌어오르는 것입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이건 뭐 교회가 부패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판사놈들부터 부패했는데, 판사놈들부터 부패했는데 대한민국에 부패하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다고? 이건 부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의도된 것이에요. 이거는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세뇌되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건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사상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목사들을 증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들은 무슨 교회가 조폭 집단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들을 증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기독교를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댓글들이 막 덮여 있고, 그리고 어린 세대들이 그냥 그 정교도 영향받은 세대들이 전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잖아요. 언제 목사들이 눈을 뜰 것인가? 언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을 뜰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사상입니다. 이거는 사상입니다. 사상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상이 아니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 연말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치유 광고를 늘 기독교, 우리 매돌당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신분들이 못 내니까 그냥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뭐 조선일보니 동아일보니 뭐 이런 일반 신문들의 신문 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공문이 날라왔어요. 이런 광고를 내는 거는 불법이다. 이런 광고는 내는 걸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광고를 낼 수가 없다는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반론을 보내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가 자유대한민국이 맞느냐? 여기가 자유대한민국이 맞느냐? 기독교는,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는 분명히 치유가 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원래 기독교에는 수천 년부터 치유가 있다. 이 치유 사역을 공개하는, 치유 사역을 갖다가 치유 집회를 갖다가 광고를 내는데 당신네들이 왜 불법이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그리고 여지껏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문재인 정권이 되고 나서 이게 바뀌느냐?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냐?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더니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 새끼들. 그런 뜻이 아니고, 꼬리를 내리더라. 세게 나가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자제해 달라는 거고, 자제를 왜 하냐, 우리가. 응?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리고 다시 세게 나갔더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댓글 달 건 달아야 되고, 여러분, 서명할 건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만히 있잖아요. 목사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안 되는 것만 벙어리 새끼들이잖아, 이게. 응?
자기 이해관계가 아니고 자기 돈, 명예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도대체 한국교회를 위해서 소리를 내나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소리를 내나 이 벙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치유 광고를 내는데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해가지고 그게 불법이다. 그걸 심의하는 게 불법이지. 그걸 왜 지들이 심의를 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난 너무 기가 막혀.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목사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가. 목사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도당하지도 않았어요. 진실은 다 밝힐 수 있는 것인데, 그죠? 그건 전부 피해받을까봐 그냥 이 벙어리하고 그냥 자기 교회 성도 혹시 갈까봐 잘 됐다 이러고. 아니, 요런 심보들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한국교회가 이단 사령꾼들 그 맨 놈한테 완전히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요? 목사들이 좀 제 목소리를 내고, 기독교인,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끌어오고 있는 집단인데, 이렇게 반기독교적으로 국민들과 젊은 세대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는 집단인데, 여러분, 그건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지. 그건 당연히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지. 목사들이 바라는, 근데 전부 성도 떠날까봐 비겁하게 그냥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있으니, 나라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어디까지 설교했죠? 먼 거에 없는데 열이 받쳐서. 아, 그 거기까지 설교했군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견고한 진이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도 그 중에, 공산주의 사상도 그 중에 하나고, 그죠? 그냥 반미, 반기독교 감정. 이게 보통 견고한 진이 아니에요. 어린 학생들 중에 지금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된대요. 한 명.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한 명이래.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종교자가 그렇게 만든 거지. 반, 반미 사상, 반기독교 사상. 심어줘가지고 만든 거지. 그런데 무슨 지지냐고. 그것 때문에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또 동성애,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동성애, 이게 견고한 진이고, 진화론, 이것도 견고한 진이고, 그죠? 다른 종교, 이것도 견고한 진이고, 또 이단사설, 이것도 견고한 진이고, 아, 신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개처럼 사는 거. 이것도 견고한 진이고, 이게 여러분 말로 설득이 됩니까? 여러분 말로 설득이 돼요? 이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린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무당도 돌아오고, 스님도 돌아오고, 조폭도 돌아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동성애자도 돌아오고, 그죠? 또 나쁜 거 뭐 있어요? 아무튼 치유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면 막 불교 신자도 들어오고, 그죠? 골수 불교 신자도 돌아오고 유교 신자도 돌아오고 그거를 그 사람들을 설명해서 설득시키려면 그게 어느 세월에 그게 어느 세월에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싸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종교화돼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일을 안 하고 목사들이 그 일을 안 하니까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시간에 비해서 너무 열매가 적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중사역 중에 하나로 복음전도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빌리그레암 같은 복음전도자가 아니에요. 아, 옛날에 막 빌리그레암 대단했죠, 그죠? 빌리그레암 대단했어요. 신학생들도 다 빌리그레암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요새 뭐 종교다원주의 됐다 그러던데, 이단자 됐다 그러던데. 그런 뭐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말은 아닌가 보던데. 심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빌리그레안 같은 전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랄 로버츠 같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삼중사역이라는 걸 깨닫고 삼중사역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치유가 터지고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에 100만 명 이상씩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10년이면 서울 시민이 다 그냥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에 여러분 100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는 빌리그리안 같은 전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랄 로버츠 같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케넨 세긴 목사님이 책에서 여러 차례 잘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는 빌리처럼 능력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달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가 나오죠. 근데 복음 전도자가 안 나와요? 목사가 안 나와요? 여기 복음 전도자가 뭡니까? 능력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자. 이게 복음 전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목사는 뭡니까? 다스리는 것. 이게 목사예요. 다스리는 것. 장로가 다스리는 거로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 개신교에 있는 그런 장로는 없어요. 개신교에 있는 장로는 그런 장로. 내가 장로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장로인 베드로는 요한도 장로는 뭐 아무개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고 목회자인데 왜 자기를 장로라 그러냐? 성경에 그리고 장로의 자격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장로의 자격이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장로님들 한번 설교시켜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이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밉부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장로,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의미예요. 감독. 장로님이 감독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그걸 한 구절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칼빈이 잘못 해석해서 이 장로교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도 자체. 그래서 지금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냥. 내가 통합 목사님들 만나보면 통합 목사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장로님들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뭐 그나마 그냥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부흥시킨 목사들은 그나마 괜찮아. 후임 온 거는 완전히 그냥 장로 꼭두각시야. 후임 목사가 담임 목사인 거는 완전히 장로 눈치 보느라고 완전히 장로 종이야. 교회가 장로가 하나님이야. 통합의 합동의 고신의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장로가 하나님이야. 그냥 장로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장로가 뜻을 모으면 그냥 담임 목사도 가르칠 수 있고 그냥 장로가 뜻을 모으면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지옥 가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하는 짓인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했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다녔지? 무슨 장로 돼서 교회 쥐락펴락 하려고 여러분 교회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려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한마디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죠? 다스리는 것. 이 다스리는 것은 해긴 목사님도 제대로 설명한 것처럼 담임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 능력 전도를 통해서 복음자라는 사람.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처럼 인도네시아 부흥 때 일어난 전도자들도 능력 전도자였어요. 그 증거로 쿠르트 코우는 인도네시아 부흥 때 하나님이 익힌 첫 전도단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성령께서 첫 번째 전도단에게 세 가지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권능. 아, 복음을 전하는데도 권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피니가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야.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믿습니까? 내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피니의 말이 그냥 좌우의 날선 검 같아요. 사람들을 도륙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 반성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권능, 그 다음에 치유의 권능, 그 다음에 예언의 권능.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전도팀에게 줬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부흥 때 이 전도팀에도 많은 전도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능력 전도팀이었어요. 도전이 되시라고 그 중에 한 팀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좀 깁니다. 내가 읽을까요? 저분이 읽으라 그럴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뭐 한번 힘을 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1965년 9월 12일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침 5시경에 정원에 있는데 갑자기 길고 흰 머리카락을 가진 빛나는 형상이 약 5m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닭들은 놀라 날아오르고 개들도 짖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보고 있는 존재가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빌립은 집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정원에 별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놀라서 달려나오는 사천과 마주쳤습니다. 사천은 새하얗게 질긴 얼굴로 빌립이 빛나는 존재를 본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우 진정한 후 빌립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원에 다시 나가 사과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주거라. 빌립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구어라. 빌립은 이 말은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든 쇠사슬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겠네. 순간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물을 주는 것은 생명의 물을 준다는 뜻이고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을 일구는 것은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정원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할 죄처럼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날 것이다. 너는 잡초를 뽑아 햇볕에 말린 다음 태워버리라. 땅이 정결하게 되면 그때 심기 시작해라. 그러면 너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기억해라. 중요한 것은 줄기가 얼마나 멋진가가 아니라 줄기가 맺는 열매의 종류이다. 빌립이 들은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이 정원에 서 있는 수백 명의 사람에게 설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모인 청중은 아프리카, 중국, 서구인과 군인과 경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뿌리가 땅에 박힌 듯이 서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참석한 사람들이 잘 듣게 하려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빌립은 사람들 가까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5시간 동안 자신이 설교하는 모습을 본 후에야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청중이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발 뭐 좀 먹어라. 어머니가 간청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엉뚱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때까지 빌립은 교회도 거의 가지 않았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환상에 대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는 방에 틀어박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흰 글씨가 펼쳐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라. 빌립은 성경책을 가져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을 읽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은 주님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는 중 10시쯤 되었을 때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명의 빛나는 인물이 빌립에게 다가와서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입혀주고 머리에 모자를 씌우고 손에 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과 연이은 구절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의 복음을 전해낼 곳이라고 하면서 엔 마을과 또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12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에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을 때 빌립은 전날 저녁에 앉았던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빌립은 곧바로 일어나 음식을 먹고 오전 11시에 환상에서 본 엔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형제자매 중에 몇 명을 딸려보냈습니다. 빌립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름이 내 마음의 평안이라네. 빌립은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줄줄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은 땀을 흘리고 있지도 않으며 그늘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았더니 큰 구름 한 점이 뒤를 따라오며 햇볕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엔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엔 마을에는 빌립의 삼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삼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여라. 친척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바라는 바라본 동안 빌립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도를 끝내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빌립의 주위에는 온 마을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빌립은 환상 중에 자신이 군중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상과 같이 오후 5시에서 밤 10시까지 5시간 동안 설교가 계속되었습니다. 빌립이 설교를 끝내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흩어져 주물과 부적을 모두 가져와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의 회심만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설교하는 동안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기적은 빌립이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주님이 빌립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빌립은 소회로 들어가기 전 이틀 동안 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 2개월 반 동안 빌립과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분의 옷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이 입었던 옷은 점점 더 더러워졌습니다. 빌립이 주님께 아뢰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셔츠와 바지를 손으로 문지르라. 순종했을 때 빌립의 옷은 놀랍게 깨끗해졌습니다. 임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기적이 멈추었고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비누와 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빌립이 교회에서 항상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시선을 통해 장로라 할지라도 숨겨진 죄를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눈을 감으면 마치 영적인 사진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죄들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종종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계시를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빌립이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지역교회 사람들의 죄를 모두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마을을 방문해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결과 교회에서 교회로 퍼져가는 정화의 물결입니다. 이후에는 환자의 치유가 뒤따랐습니다. 옛 마을에서 사고로 발이 뭉개지고 많은 피를 흘린 소녀가 빌립 앞에 놓였습니다. 상처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빌립은 자신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피가 멈추고 다음 날에는 소녀의 상처에 부위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단을 불전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제가 1부에서 조금 말씀드렸지요. 때로는 실제 불꽃이 빌립 위에서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그 불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추악한 죄가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간증이죠. 이 간증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면서 그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가 뭔지를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 전도자가 어떤 전도자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빌립을 전도자로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라. 전도하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전도자는 여러분 능력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삼중사역할 수 있는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자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전도 또 성경이 말하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능력 전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야 돼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팀들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 10, 100 보내봤자 소용없어요. 능력 전도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능력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능력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능력 전도할 수 있는 전도팀들을 일으켜서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이냐? 소리가 작으셔요, 그죠? 예. 네. 제 목소리, 혼자 목소리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다시. 자, 이삭 줍는 여인이냐? 추수할 일꾼이냐? 왜 이삭 줍는 여인이 될 것인가? 추수할 일꾼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우리는 반드시 능력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왜 능력전도해야 되느냐? 능력전도를 통해서만 이삭 줍기가 아니라 추수를 할 수 있어요. 능력전도가 아니면 추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룻처럼 이삭 줍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추수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선교단체는 물론이고 학자들까지도 대부분 추수할 일꾼들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예, 추수할 일꾼, 예수님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전도자가 추수할 일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전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은 단순히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추수할 일꾼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추수할 일꾼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처럼 삼중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기도 요청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은 단순히 전도자가 아니에요.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처럼 삼중사역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삼중사역 할 수 있는 전도자. 그런 전도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추수할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꾼들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단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들은 그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그 일을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 17절로 19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추수한 일꾼들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추수한 일꾼들에게 이 70인 제자인데 너희는 전도하러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라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전도하러 나가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1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17절에 보니까는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단순히 전도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전도자가 아니고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음으로써 능력 전도를 해가는 능력 전도자들인 것이. 능력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그 추수할 일꾼들인 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마음은 막 애같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애같아요. 대한민국을 봐도, 아시아를 봐도, 저 미국 유럽을 봐도, 저 뭐 공기가 좋다는 뉴질랜드를 봐도, 캐나다를 봐도, 호주를 봐도, 여러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애같합니다. 길을 잃고 유리하고 고생하는 영혼들은 무수한데, 능력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삼중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보살필 그런 선교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목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교회들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 목사들이 종교적인가?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종교적인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종교적인가? 정말 영혼들을 예수님이 돌봤던 것처럼 삼중사역을 통해서 제대로 돌보고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목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선교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전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실상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 구하여 이르기를 이런 목사들 말고 이런 선교사들 말고 이런 교수들 말고 이런 전도자들 말고 이런 교회들 말고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경을 진리 그대로 가르치고 타협되지 않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초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왜 너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말하면 됐지. 이제 영혼들의 관심을 가져라. 이제 죽어져 가는 저 영혼들의 관심을 가져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부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 능력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만 이삭 죽기가 아니라 영혼들의 추수가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혼을 사랑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용기와 열정이 대단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능력 전도를 할 수 없으면 이삭 죽기밖에 못해요. 능력 전도가 아니면 이삭 죽기밖에 못해요. 이삭 죽듯이 간간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도 영혼들을 대량으로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추수, 즉 영혼을 무더기로 구원하는 것은 오직 능력 전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랄 로버츠, 티엘 오스본, 까르루스, 아나콘디아, 라이나르드, 본케, 베니인,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도 다 증명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래야 비로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교수 같고 안 된다. 설교 잘하는 것 같고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크루트 코우가 인도네시아 부흥의 첫 1년 동안의 결과를 기록한 것에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1년 동안 부흥을 지켜본 후 티모르의 교회 지도자들은 우선 정확한 통계를 집계했습니다. 부흥 첫때 8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이들 중에 절반은 공산주의자였고 나머지 절반은 이교도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약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교회 출석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많은 교회 예배실은 불어나는 교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회개와 성화의 물결이 부패했던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주물이 섬 주민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첫 해에 72개의 전도단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재정 지원도 없이 온 지역을 다녔습니다. 이 통계는 첫 때가 끝나는 지점에 작성되었습니다. 한 목사는 제게 부흥의 세 번째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수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부흥의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오늘날의 교회와 선교단체의 보고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의 보고와 다릅니까? 얼마나 선교사들의 보고가 다릅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저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개신교를 볼 때 너무 통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개신교를 볼 때 저는 여러분 탄식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탄식이 나옵니다.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이고 종교적이라서 예수님이 전한 천국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리에 의해서 훼손시키고 그 다음에 말로만 전하고 그저 뭐 구제하는 거로나 전하고 선한이라는 거나 전하고 정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병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해가며 전하지 못함으로 말면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만 겨우겨우 구원을 받고 있는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약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저 가짜 종교, 사탄의 종교, 악마적인 종교, 쾌교가 전 세계적으로도 힘있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귀보다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보다, 사탄보다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목사들은 무력합니까? 왜 이렇게 선교사들은 무력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들은 무력합니까? 왜 이렇게 전도자들은 무력합니까? 교회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뒤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전통과 교리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전통과 교리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뀌고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초소한 일꾼들이 아니에요. 이삭 줍는 여인들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열심히 나가서 선교하지만 초소한 일꾼들이 아닙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 뿐이에요. 누가 이삭 줍는 여인에게 여러분 삭스를 주겠습니까? 초소한 일꾼에게 삭스를 주는 거지. 누가 이삭 줍는 여인에게 삭스를 주겠습니까? 선교사들 중에 혹시 재정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이삭 줍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삭스를 안 주지. 당신이 추수할 일꾼이면 재정 문제가 어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이 추수할 일꾼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세계와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 그분이 왜 당신에게 붙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걸만 하러 돌아다닐 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 아유, 목사님, 여기는 아프리카요. 아유, 목사님, 여기는 가난한 아시아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고, 광야에서도 메추라기를 내리고,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한국에서는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전능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사망에서도 전능하십니다. 이삭 죽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삭스를 안 주는 거예요. 이삭 죽기만 하고 있으니까 추수하는 일거를 하면 이삭 죽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삭 주운 거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것처럼 이삭 주어서 영혼 구원한 몇십 명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고 여기 손 벌리고 저기 손 벌리고 여기 손 벌리고 그지처럼 사는 거예요. 참 그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지 같은 선교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 받고 답 없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이 깨어나지 말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칼빈 루터 이런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바울의 말씀 붙잡고 베드로 말씀 붙잡고 야고보 말씀 붙잡고 요한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파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삭스를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가? 그거는 여러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믿습니까? 너희가 주머니 없이 전대 없이 나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주님.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왜 그들은 전대도 없이 왜 그들은 주머니도 없이 돈도 없이 나갔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추수할 일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참된 진리를 전하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그들은 추수한 일꾼들로서 추수했기 때문에 주님이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열매가 자꾸 부실한가? 그 열매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는 건데 신학자들의 무지 때문에 목사들의 무지 때문에 교회가 종교화되어서 그 영혼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구원받아야 될 너무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신학대학 교수들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막히고 바로 목사들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막히고 바로 성경적이지 못한 선교사들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막히고 바로 성경적이지 못한 전도자들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막히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능력 전도를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전도를 위해서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실 것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전국 각지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 난 열방으로 못 나가는데요. 다 나가는 건 아니야. 주님이 가라사대 하는 거야. 전국 각지로 난 못 나가는데 그것도 주님이 가라사대에 나가지. 근데 주님이 가라사대 안 하는데 그냥 성도 보고 나가라 그러면 그 성도가 진짜 나가버려. 주님이 가라사 하는 사람, 가라사대 하는 사람 보고 선교사 가라 그러고 주님이 가라사대 하는 사람 보고 전국 각지에도 복음 전달을 나가라지 모든 성도 보고 내가 가라사대 이러면 성도들이 부담 느껴서 교회 다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라.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병찬 부대가 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병찬 부대가 되라. 아, 난 돈만 벌면 되구나. 아,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전도해라. 한 명만 전도해도 교회가 배가가 되는데 한 성도가 한 명만 전도해. 한 성도가 두 명만 전도하면 교회가 두 배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한 걸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돈 벌는 얘기만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전도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이 교회가 배가 된다. 그러면 성금이 배가 나올 거 아니냐?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이 교회가 배가 되고 또 한 명 전도하면 배가 되고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우리 교회 지금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1년에 몇 억 정도는 선교회랑 쏟아볼 수 있어요. 1년에 몇 억. 어렵지 않게. 좀 어렵게 하면 10억도 쏟아볼 수 있어. 20억도 쏟아볼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배가 돼봐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내가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이거 작은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배가 돼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배가 되느냐? 아니에요.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3배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산수도 못하세요. 수학 못하는 건 알지만 왜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는데 3배가 됩니까? 여러분 새신자들은 새끼를 잘 낳아요. 새신자들은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문두덕에 필요가 없어. 그냥 마음이 열려있는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진짜 구원받으면 그 사람 반드시 딴 사람 전도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반드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교회가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 배가 됩니다. 헌금이 세 배로 나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세 배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 그냥 꼭 세계로 나가는 것만 큰일은 아니에요. 그냥 뭐 전국에 막 전도하러 나가는 것만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인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인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이 일이 이 나라를 바꿔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전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열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도 전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응? 일단 한다고 대답을 하시네. 그래도 전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어둠, 무지, 착각, 편견, 잘못된 교리, 전통, 교수들에게서 벗겨지게 하시고 목사들에게서 벗겨지게 하시고 선교사들에게서 전도자에서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은 능력 전도하라는 것 알고 믿습니까? 그들이 다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받고 능력 전도함으로 지금까지 전도했던 것보다 10배, 100배로 전도하는 치수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강력한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지혜의 말씀을 부으시고 더 지식의 말씀을 부으시고 더 믿음의 은사를 부으시고 더 병고치는 은사를 부으시고 더 예언의 은사를 부으시고 더 귀신 쫓는 권세를 부으시고 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으시고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무장시켜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해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이 나라를 바꿔놓고 열방을 바꿔놓는 일에 힘을 보태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합력해서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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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전수처의 영혼이 많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치유를 하며 병 아버지 병을 고치며 아버지 귀신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는 이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영혼들을 향해, 열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지금 부으시옵소서. 지금 권능을 부으시옵소서. 지금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각가지 인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지금 우리에게 부으시고 주님 또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으소서. 지금 부으소서. 따르라.
머리에 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더라 그거 더러운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속박은 깨어 질지어다. 모든 영적인 눌린 거급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 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주님의 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추수한 일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추수한 일꾼을 일으켜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에서 추수할 일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명, 70명, 700명, 7천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한 추수할 일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부으소서. 지식의 말씀에서 부으소서. 지혜의 말씀에서 부으소서. 병고치는 은사 부으소서. 귀신 쫓는 권세 부으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믿음,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면서를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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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서는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은 지금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는 자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으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픈 곳을 얹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지금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지금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지금 부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스럽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은 살아 질지어다.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당뇨도 치유 될지어다. 중풍도 치유 될지어다. 누출도 뇌출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은 치유 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삼중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모판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전국 각지로 나아가게 하시고 열방으로 팀을 형성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죽을 걸 알면서 보내신 것은 영혼들의 추수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한 것도 추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고 은사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모든 것이 영혼들의 추수를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추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나가 추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열방들을 위해서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파송해야 될 선교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양손에 재물어들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재물어들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재물어들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될지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머리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위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장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